춘천의 속살을 보다 제 사회차 프로그램이고요. 오늘은 아침 목과 맥국 도곡길을 다녀왔습니다. 코스는 아침 못을 출발해서 발산일이 쌍소나무, 맥뚝, 고인돌 공원, 대골터, 발산리 고인돌, 왕뒷길, 맥국터 비서까지 총 5.2km,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걸렸네요. 춘천의 정체성은 어디서 오는가? 춘천의 고대국과 맥국터에서 만나는 청동기인들의 역사유산 고인돌, 욕심많은 부자를 응징한 큰 스님의 도력이 만든 아침못이 보여주는 첨예의 비경과 어우러진 춘천의 고대사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을 걷다 왔습니다. 요 아침못의 전설은 부자가 인색한 부자는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여기 부자는 대문을 잠그고 사는 아주 좀 굉장히 구두쇠 같은 부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는 걸 싫어한 거죠. 와봐요, 뭐 맨날 뭐 이렇게 도움을 바라니까. 근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이 이렇게 와서 염불을 하는데 보통 한나절 문 안 열어준 가는데 이 스님은 한나절이 지나도 안 가서 구정물을 뭐 처음에 한 바가지 끼얹었는데 그래도 안 가고 또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뭐 걸음이라 그러죠. 뭐 소똥 같은 거를 갖다가 주니까 사라졌다 그래 그 사람이. 그리고부터 비가 와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여기가 연못이 돼 있다. 그래서 하루 아침에 못이 생겼다. 그래서 아침못이라는 전설 얘기가 여기 있거든요. 원래는 저 탁자식, 네, 그거를 많이 봤죠. 고인돌은, 이렇게 기둥, 이렇게 받침이 좀 높게 돼 있는 탁자식이 있고, 그 다음에 고기에 조금 낮은 거, 바둑판식이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를 개석식 또는 구덩이식이라 그래요. 우리나라에서 유적 발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인돌이에요, 전국에서. 고인돌은 원래 무덤식하고 제단식이 있는데, 제단식은 돌을 세워놨죠. 세워놨는데 재단식은 별로 많지 않아요. 그 고창감은 아주 대규모의 그런 재단식이 있는데 현재로는 이런 무덤식이 많죠. 그래서 춘천에서도 굉장히 그 맥국도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삶터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아온 데라서 또 계속 발굴이 많이 될 거예요. 보시면 이게 지금 오랑캔낙자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오랑캔낙자가 원래는 밀낙자 맥국이에요. 그런데 오랑캐가 왜 됐느냐, 오랑캔낙자가 됐느냐. 이 맥국은 BC 4세기경에 중국의 지금은 저기죠. 신양성. 거기서 원래 있던 나라입니다. 이 맥국이. 그때 당시에 이 맥국이라는 나라는 그 맥국의 왕이 얼마나 용맹한지 두 아들 둘을 데리고 삼부자가 하루에 천리씩 달려가면서 그 한쪽에 요동벌서부터 뭐 저쪽 그 말량성인데까지 다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통치했던 겁니다. 그래서 한나라놈들이 아주 복실 있고 자기네한테 당했기 때문에 이 오랑캐 맥자 써서 이 맥국을 해놓은 겁니다.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린즈 TV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